저는 이재명이가 50%가 넘는 투표율로 어떤 1인상 후보가 된 것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니지만 오히려 투표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을 자행했던 문재인의 더불어민주당 정부를 계승하겠다고 경선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재명 자신이 불법 탄핵 세력을 계승하겠다고 한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는 이재명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책임자라고 그런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재명은 그 사람의 사회주의적 성향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관점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탄핵 세력의 계승자다. 그리고 특히 문재인 정권의 폭정, 무능, 부패 이것을 계승하는 사람이다 하는 인식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대선은 정말 대선 차원에서 탄핵, 박근혜 등에한 불법 거짓 탄핵이 전면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거기에 주동했거나 부역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뒤에서 조종했던 민노총 이것을 심판하는 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민노총 세 세력을 주요적으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우군들을 모아야 될 거라고 청년들 희망을 잃고 있는 청년들 자영업자들 그리고 민노총의 횡포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을 서민들 이런 분들을 우리의 우군으로 끌어들여서 하여튼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민노총을 심판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우리 선거 전략의 구호가 짜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